자, 어디 갑시다! 아니, 이거는 롤차를 떠난 건데. 오늘은, 브라이어! 또, 브라이어 한 지가 엄청 오래됐죠? 말렙 찍고, 브라이어 한번 극강모드에서 살포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라이어 오랜만이다. 나 옛날에 할 때는, 저 브라이어가, 저 완전 고트 오브 고트라 생각했는데. 갑옷? 왜냐면은, 이 브라이어가, 피읍도, 원래 보통은 없잖아요. 실드가 있고 하는데, 피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거든. 자, 무기가 피해량 스킬 가속 범위 크기 치명타 확률 최대 체력. 오케이, 오케이, 확인. 치명타 확률 마감적 거래! 딜뻥은 역시 치명타다. 이속을 내가 갈려나? 칼부, 굳이? 쪽세알키기. 이 키면은 딱 여기 광분 상태 돼가지고 딱 체력도 회복시켜주고요. 자동 공격 했고요. 유미 퀘스트에서 얼마나 개꿀 진강체가 나오냐가 포인트. 깨는 거는 그냥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맵을 한 거는 이맵도 보스가 브라이어잖아요. 겸사겸사 약간 맞춰서 하는 느낌으로 하면 또 재밌겠죠. 야, 오히려 브라이어가 자사 개꿀인데. 체력도 올려놓고요. 무기 지나니까 이번에 좀 빨리 됐네. 자, 어디냐. 마음에 안 드는데. 기발 하나 먹어주고. 오, 아, 전설로 덜진. 이건 못 참아. 일단 깨는 거 문제 없어, 이러면. 근데 이게 극한이라 극강화를 쓰고 갔을 때 상대방을 못 녹이면 내가 녹잖아. 그게 좀 무서운데. 폭발까지 해버릴까요? 그냥 아무거나 먹을까? 무기, 솔직히 아무거나 알딸딱하게 먹어도 돼, 이제. 이는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데, 약간 재밌는 거 뭐 없나? 고기 같은 거. 이속까지 하나 가져가지고. 이제 투사체는 굳이 안 가도 되니까 쿨감에다가 나머지 하나 가면 될 것 같고. 하드 안 나오냐, 보스 안 나오냐, 보스. 아, 범위 크기도 먹어. 스킬 가스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네. 범위 크기에다가 방어력? 뭐 안전빵으로 하면은 방어력도 먹으면 좋고.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나와가지고 좀 편할 것 같고. 무기도 알딸딱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한 번씩 의미는 없지만 순회 공연 한 번씩 다녀줘야 되거든. 나가. 리롤권 다 써버렸다. 차라리 쓰는 게 나아. 괜시리 이상한 거 먹는 것도. 어, 이제 슬슬 좀 데미지 딸려요. 아, 귀찮은데. 어우,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멸종이 몬스터랑 엇가다면 정말 귀찮기 때문에 특히 이속 같은 거 안 먹어놨을 때 이속 스킬이 없거나. 근데 이속을 먹어놔가지고 좀 쉬운데. 방어력도 하나? 이제 왼쪽으로 가있죠? 이거 바로 병어치 먹게. 일부러 설계를 여기로 왔거든? 치명타? 이동 속도? 가서. 내가 저거를 잘 안 먹어서 저것도 먹고 싶긴 하다. 내가 발자국 이동 장치를 잘 안 먹거든. 저것도 나중에 되면 먹으면 맛있을 듯. 좀 편식을 하긴 해 나도. 먹고 갑시다 이거 먼저. 뭔데? 와, 씨. 이거 맞아 범위 크기? 이상할 정도인데? 그냥 다 먹고 다녀버려. 근데 뭐 먹으면 어때? 뭐 나중에 다 알아서 나와주시겠지. 어, 여기 뭐야? 언제 죽었냐? 야, 뭐 나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어있는데? 뭔가 막 땡기는 무기가 없는데? 뭐 그냥 지나가면 다 죽여버려. 여기 한동안 있읍시다. 보스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해. 범위 크기 나이스야. 달려. 원래 최대 체력 잘 안 가는데 최대 체력 올리니까 편하긴 하다 게임. 아, 범위 크기? 내가 치명타 확률이 얼마죠? 57%? 그 Q 겁나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부동의 재물? 일단 치명적 협상으로 치명타 터질 때마다 범위를 이렇게 늘리죠? 와씨, 이게 근데 범위 크기가 아직 진화가 안 된 거거든? 이속 먼저. 무기 하나는 어차피 풀 업그레이드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무기 하나 진짜 천천히 먹어도 돼. 귀여운 발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더 몰려와야 돼. 애들이 안 몰려오면은 치명타가 다 안 터져가지고. 애들이 많이 몰려와야 센데. 양심적으로 그래도 박치기는 안 당할게. 이제 슬슬 좀 카드 너무 맘먹지 말죠? 쓰긴 할 거니까. 이거 딱 세 개만 아껴두고 가자. 라면 하나 끓여도 되겠는데? 이게 오히려 움직이다가 실수로 나가. 이 절대 누르면 안 돼. 경험치. 범위 크기. 체력. 치명타확률. 카드 하나 먹어버리고. 범위 크기. 벌써 미쳤고. 벌써 야마 깎아 뺨치고. 어차피 치명타가 65%여도 챔피언이 많으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체력을 씻거든? 자, 범위 크기 두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와봐. 폭탄 와봐. 폭탄 오라해. 오던지 말던지 알바야. 자, 스킬 가속. 여긴데? 여기 있다, 찾았다. 우와. 뭔가. 이동하면서 쓰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액션 쾌감이야? 오씨.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근데 이게 광역장이 진짜 별로긴 한데, 간지로 먹죠? 범위 크기까지 먹었으니까. 이게 범위 크기 적용되니까. 어쨌든 다른 거 안 먹어도 되거든. 간지 도루로 하나 챙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체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제 슬슬, 유민가 모식인가 나올 때 됐는데. 아, 이거 범위 크기? 범위 먼저 늘리. 아, 근데 이게 보스 잡을 때는, 아, 활용이 살짝 아쉬울 것 같은데? 역장은 뭔가 커진 느낌이 없다. 역장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 그래서 그런가? 역장이 원래 확 커진 느낌인데. 야, 내가 범위 크기까지 먹었잖아. 치명적인 확장으로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두 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골판지 어딨어? 들어와. 체력 감소? 좋은데? 어차피 스킬 가속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이속에 지금 딜이라서. 자, 일단 범위 크기 말레 찍었어요. 맨날 세라핀이랑 그런 거 하다가 리븐 하다가 이거 하니까 겁나 느려. 자, 범위 탄. 있었어? 있는 줄 몰랐어. 하나부터 업그레이드 하자. 자, 꺼봐. 방위 역장도 업그레이드 하자. 범위 크기 늘리. 안전 빙견. 이 정도면은 내 시야에 보이면은 무조건 데미지 들어오는 건데. 체력이 줄어도 솔직히 크게 상관없긴 해. 이미 체력이 높았어가지고. 아, 근데 큰일 났다. 야,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석 한번 나와가지고 경험치 이거 못 먹은 거 쭉 땡겨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네. 스킬 가서 초기 초광력 폭발을 버릴게요. 나왔다! 나이스. 기원 발사기 풀랩. 역장까지 풀랩 만들고 싶다. 역장까지 풀랩. 아, 이제 카드 먹어서 폭발의 폭. 기원 발사기. 범위 크기 다 먹었고, 패시브 다 먹었고, 무기랑 방어력 하나 남았네. 뭐 이 정도면은 깨는데 문제 없으니까. 들어와. 이거 바로 맞자 깎아. 그냥 맞자 깎아. 그냥 몰라. 야, 그 칸이야. 너무 맞짱 까는 건 좀 그런가? 자, 바로 펴주고 광분. 일단 보스 덕분에 생각보다 범위 크기 치명적인 확장 베스트 유진 잘 됨. 원래 이렇게 싸우라고 만든 건가? 자, 쿨마다 그냥 익히고 싸워. 익히고 싸우지 마. 미쳤다. 이건 안 돼. 익히고 싸워. 요렇게 깨주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승리.